자, 오늘 큰 주제입니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인데요. 농민들이 움직이고 노동자들이 움직이면 됩니다. 자, 농민과 노동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돈이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유는 뭐가 될까? 돈, 배고파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 생존권 투쟁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배고파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싸우는 상대가 누굴까? 일단은 농민들은 누구 상대로 싸우겠니? 지주들 상대로 싸우겠죠? 여기 얘기하는 건 소작농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누구 상대로 싸우겠니? 공장주인 상대로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공장주인과 지주들은 갑이고 농민과 노동자들은 을이지요. 갑과 을이 싸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갑과 을이 싸움이 나게 되면은 누가 중재를 해줘야 된다? 국가라든지 정부가 중재를 해줘야겠죠? 근데 지금 일제강점기 해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갑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다 깨닫습니다. 아, 이 싸움은 답이 없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정부를 뒤집어야 된다. 즉, 일제강점기를 끝내야 된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 누구였다? 일본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게 되면서 이제 얘네들의 활동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민족운동 성격이 투과되고요. 그리고 이제 혁명적 성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나라 뒤집어 엎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성격이 변화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공통점 되겠습니다. 시기상으로 보통 이제 초반이라고 볼수 있는 것들, 1920년대까지는 보통 생존권 투쟁 성격에 가까워요. 그러다 이제 30년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슬슬 특히, 혁명과 투쟁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굴까? 혁명과 투쟁 좋아하시는 분들. 자,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과 노동자 원래 좋아하는 사회주의의 성격까지 살짝 추가되게 되면서 살짝이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슬슬 혁명적 투쟁 성격으로 나라 전체 뒤집어 엎겠다라는 식의 얘기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서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농민운동은 일단 소작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즉, 소작농들과 지주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노동운동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노동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 보통 이제 파업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주제로 오늘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공통점은 일단 요거라는 거죠. 생존권 투쟁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싸우다 보니까 결국 일본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사회주의 성격과 사회주의자들까지 추가되게 되면서 자, 우리 사회주의자들의 세상을 만들자. 농민과 노동자의 세상을 만들자. 일본을 무너뜨리자. 이런 성격으로 1930년대에 변화하게 되는 것,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공통점입니다. 자, 농민운동부터 볼게요. 배경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벗어나 있었어. 1910년대 대표적인 경제정책 기억나세요? 1910년대 일제 통치정책 중에 경제정책. 쌀 가져가는 거, 그거 20년대인데. 쌀 가져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 그게 쌀 가져가는 거고, 산미증식이. 그 전에, 땅부터 뺏어야겠죠? 그래,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 그럼 수능 문제 풀수 있는 거야. 토지조사 사업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1920년대 대표적인 경제정책 뭐 있다고? 산미증식계획. 자, 농민운동의 배경은 요거 두 개가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수많은 농민들이 어떻게 됐니? 땅을 뺏겼습니다. 그 얘기는 소작농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거기에다가 토지조사 사업의 또 하나의 문제점, 재산권 중심으로 인정하게 되면서 농민들이 관습적으로 인정받던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작권 부정했지요.
경작권,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지주로부터 소작농들이 계속해서 그 땅 빌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 소작농들이 정규직되는 권리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 부정하게 되면서 결국 지주는 슈퍼갑이 되시면서 소작농들한테 뭘 요구했니? 돈 더 내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작료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경되겠고요. 산미증식계획은 그냥 농민들한테 비용 부담이 증가했었죠? 결국 이거 다 무슨 얘기일까?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게 농민운동 되겠습니다. 자, 농민들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볼까요? 농민들은 뭐 해달라고 할까? 아니, 그렇게 큰 거 요구 못해요. 지주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 소장료 인하.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 찾아봐. 또 뭐 요구할까요? 이거 있었고. 경작권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겠죠. 이런 것들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사실 대부분 실패합니다. 지주들이 안 내려줘요. 송덕부가 뒤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안 내려주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전군 유명한 동네. 염전으로 유명한 동네는 몰라도 이건 알 것이다. 염전 노예로 유명한 동네는 알지. 신안이죠. 이 바보들아, 염전 노예로 유명한 동네가 염전이 유명한 동네야. 그래서 이제 전남 신안에 신안이라는 건 몰라도 됩니다. 암태도란 섬이 있었대요. 1923년도에 암태도, 전라남도 신안에 있는 한 섬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작쟁이가 있었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합니다. 이 섬 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조선인 지주가 있었대요. 그 조선인 지주한테 그 당시 수많은 소작농들이 열심히 단결해서 얘들아 제발 소작료 좀 내려줘라고 했고 의외로 성공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소작료를 좀 인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대요.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좀 추가해서 이야기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농민운동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농민운동은 보통 이런 것들이 배경이니까 언제부터 있었을까? 그냥 일제강점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910년대부터 꾸준히 발생했던 것이 농민운동 모습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차이점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 보겠습니다. 노동운동은요, 조금 달라요. 1910년대에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본격적인 노동운동은 192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사실 되게 허탈한 이유입니다. 노동운동이 1910년대에 거의 없었던 이유. 대충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하나쯤 걸릴지 몰라. 가장 허탈한 답이야.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노동자가 필요하지? 노동자가 없어요. 자, 배경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노동운동의 배경은요, 회사령 철폐예요. 회사령 이번 수능에 나왔었다? 아까 보다 말았지만은. 그래서 이제 회사령, 1910년대에 있었죠? 그래서 회사가 없어요. 1910년대 노동운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 중에 하나인지 이제 맞춰봐라 라는 식으로 그래프로 나오기도 해요. 발생 건수들. 그렇게 되면은 1910년대에 거의 없다가 20년대부터 늘어난 게 노동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대부터 이제 꾸준히 늘어나는 게 농민운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경은 회사령 철폐, 즉 회사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은 공장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이 시작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뭐였을까? 농민들이 소작료 인하를 요구했다면은 노동자들은 뭘 요구할까? 임금 인상 요구하고요. 그리고 작업 환경 개선. 뭐 일하는데 먼지 풀풀 날리고 그리고 이제 일하다 병 걸리기 딱 좋은 환경들, 그런 작업 환경들 개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일반적으로 농민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막 끼워 맞추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노동운동 쪽에 좀 특이한 게 있기 때문에 색깔 바꿔서 좀 써볼게요.
그 일본인 노동자와 차별 철폐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 일본인 소장농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 소장농은 없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와서 일하고 있는 일본인 노동자는 있습니다. 근데 일은 반밖에 안 하면서 월급을 한 두세 배 받아갑니다. 이런 식의 일본인 노동자의 차별 철폐도 요구하는 것이 노동운동 쪽의 약간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좀 힘든 거라서 요거 일단 위주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례 하나로 마무리 짓죠. 사례. 네. 1929년, 이제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원산은 뭘로 유명했을까? 개항장이었죠. 그리고 원산 학사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공장을 많이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단체로 단결해서 총파업을 벌였던 거 원산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노동자들이 국제연대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프랑스니 뭐 외국인 노동자들도 야 우리는 너희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의미는 없었겠죠. 그래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그래서 차이점과 공통점 중심으로 해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서 보시죠. 농민운동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역시나 이제 사회주의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조직들도 만들어집니다. 뭐 조선농민총동맹이라든지 조선노동총동맹 같은 조직들도 만들어지는데 뭐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것만 아시면 되지 명칭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그리고 역시나 일제는 가혹하게 탄압을 했고 1930년대 얘기 한번 읽어봅시다.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농민운동은 사회주의자들과 연결된 비합법적인 조직인 혁명적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고 해요. 혁명적이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농민으로서의 요구, 즉 소장료 인하라든지 경작권 요구 같은 것들을 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제 우리 군대 동원하지 말라, 공사장 끌고 가지 마라, 그리고 토지 나눠달라.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인 세상이 만들자 거의 사회주의 혁명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의 단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혁명적 농민조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운동 역시 비슷해요. 회사령 철폐 이후에 공장과 기업 설립 증가하게 되면서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서 노동운동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 임금 인상이라든지 노동조건, 근로환경 개선 같은 것들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역시 노동자들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겠고요. 소장농하고 노동자들 둘 다 약자에 해당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좀 더 사랑하는 건 노동자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족차별에 대한 투쟁, 일본인 노동자와 차별하지 말라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결국 1930년대 노동운동도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과 연결된 비합법적인 혁명적 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30년대 후반 가게 되면은 농민운동도 그렇고 노동운동도 그렇고 일제 탄압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봤대 안 돼 그러면서 좀 포기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줄로 이제 요약이 되면서 마무리됐죠. 일제 탄압이 심해지면서 농민 노동자들의 쟁의는 큰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민족 해방 운동에도 이바지한다라고 합니다.